포켓몬스터 소드 실드 버전의 시리즈 8부터 초전설 포켓몬의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실전 배틀판의 판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랭크 배틀에서는 일반 포켓몬부터 준전설 포켓몬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지난 3월부터 월 1일까지 적용되는 시리즈 8에서는 파트의 초전설 포켓몬 한 마리를 포함시킬 수 있게 룰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상위권에서 놀던 썬더와 에이스번 같은 애들은 이제 완전히 도태, 되기는커녕 여전히 1, 2위를 다투면서 변화된 메타에서도 여전히 강하고 여기에 초전설 포켓몬들이 추가돼서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만나는 모든 포켓몬들이 전부 다 사기 포켓몬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초전설이라고 해도 그 성능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즈 8에서 초전설 포켓몬 사용률 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블랙큐레무입니다. 블랙큐레무는 5세대 블랙화이트 2버전에 첫 등장한 포켓몬으로 전설의 포켓몬인 제크로무와 큐레무가 합쳐진 초전설 포켓몬입니다. 제크로무는 원래 드래곤 전기 타입이고 큐레무는 드래곤 얼음 타입이라서 합체하면 전기 얼음 타입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큐레무의 타입을 그대로 가져가서 드래곤 얼음 타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크로무의 총 종족값이 680인 반면 블랙큐레무는 합체를 하게 되면서 총 종족값이 무려 700이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공격 종족값이 170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체 포켓몬 중에서 공격력으로 블랙큐레무는 이 정도 순위이긴 한데 메가진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을 삭제하고 환상인 포켓몬은 참전 불가라서 테오키스가 없으면 실전 배틀에서 종이신도 다음으로 블랙큐레무가 가장 높은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블랙큐레무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런 높은 공격력을 가졌다는 장점과 함께 8세대부터 고드름침과 용의춤이란 기술을 배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블랙큐레무는 물리타입 얼음 기술이 프리즈 볼트밖에 없었는데요. 위력이 140이나 되니까 넘나 사기!처럼 보이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턴 동안 길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전에서 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8세대부터 위력 25의 한 턴에 2에서 5의 공격을 하는 얼음 타입 물리 기술인 고드름침이라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자석 얼음 타입 기술을 드디어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트리플 악셀이나 고드름 떨구이 같은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미친 공격력을 갖고 있는 블랙큐레무에게 이것까지 주면 너무 사기라고 생각했는지 블랙큐레무에게는 고드름침이나 먹고 떨어지라는 것으로 보이네요. 대신 용의춤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큰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의춤은 공격과 스피드를 1랭크씩 올려주는 랭크업 기술로 아무리 높은 공격력을 자랑하는 블랙큐레무라도 생으로 높은 내구를 가진 포켓몬들을 잡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용의춤을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포켓몬들을 한 방에 보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블랙큐레무는 스피드가 95라서 썬더나 에이스번 같은 A급 포켓몬들보다 스피드가 낮기 때문에 용의춤 하나로 얘네들을 바로 초월할 수 있어서 용의춤으로 블랙큐레무는 엄청난 사양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큐레무의 특성인 테라볼티지도 좋은데 테라볼티지는 상대의 특성을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특성으로 탈로 상대의 공격을 한번 막아내는 따라큐나 천진으로 상대의 랭크업을 무시하는 누오 같은 포켓몬들을 저격하는 데 좋습니다. 게다가 더블링도 배울 수 있어 다이제트로 스피드를 올릴 수 있고 드래곤 타입 기술인 영린, 고스트 타입 기술인 섀도크루, 전기 타입 기술인 크로스 썬더 등도 배울 수 있어서 날뛰는 각을 한 번이라도 내주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 강력한 초전설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백마의 탄 모습 버드렉스입니다. 백마의 탄 모습 버드렉스는 8세대 소드실드 버전의 DLC 2탄 왕관의 서론에 첫 등장한 초전설 포켓몬으로 버드렉스와 블리자 포스가 합체한 포켓몬이라서 흔히 백마렉스라고 불립니다. 버드렉스가 처음 공개됐을 때 2단계의 초전설 포켓몬이라고? 라는 반응과 합체라고 하기에는 넘나 민망할 정도로 그냥 탑승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배틀에서는 넘나 사기적인 성능을 보여 다시 보니 위풍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인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버드렉스는 에스퍼 풀 타입의 포켓몬이지만 백마의 탄 모습과 합체하면 에스퍼 얼음 타입이 되며 합체한 모습의 총 종족값은 680으로 공격이 165에 방어가 150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격이 165라는 것은 종이신도, 큐레무, 자시한 다음이라는 것인데요. 공격력만 보면 블랙큐레무가 백마렉스보다 높지만 블랙큐레무가 실전용으로 고드름침이나 겨우 쓸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해 백마렉스는 위력 130에 명중률 100%의 고위력 얼음타입 물리기술인 블리자드 랜스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중률 100%에 이 정도 위력을 가진 것은 얼음 타입에서는 볼 수가 없고 플레어 드라이브나 2판4판 태클 같은 경우에도 위력 120에 대상에게 준 피해의 3분의 1만큼 반동 피해를 받는다는 페널티를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아무런 페널티 없이 위력 130의 기술을 그냥 날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인 혼연일체도 좋습니다.
혼연일체는 버드렉스의 특성인 긴장감과 블리자포스의 특성인 백의 울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이라서 긴장감으로 상대방이 열매를 못 먹게 만들면서 상대를 쓰러뜨리면 백의 울음으로 공격력이 1랭크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버드렉스는 현세대 초전설답게 정말 미친 능력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피드 종족값은 민용급 스피드를 보여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백마렉스는 스피드를 올려주는 랭업기나 다이제트를 쓸 수 있는 비행타입 기술이 없어서 자력으로 스피드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후궁을 노려합니다. 하지만 백마렉스의 방어는 150이나 되기 때문에 상대가 백마렉스의 약점이 되는 기술을 써도 웬만한 공격력으로는 높은 방어를 뚫을 수 없고 역으로 털어볼 수 있어서 일부러 약점이 되는 공격을 맞아 공격과 투수 공격을 1랭크 올려주는 약점 보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트릭룸을 이용해 스피드를 역전시켜 낮은 스피드로 활용하는 전략도 많이 사용됩니다. 게다가 땅 타입 기술인 10만 마력, 적투 타입 기술인 인파이트, 풀 타입 기술인 10폭탄 등 기술 폭도 다양해서 여러 타입의 포켓몬들을 골라 팰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때려도 잘 달지 않으면서 맞으면 엄청 아프고 포켓몬을 하나라도 내주면 공격력이 또 올라가서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어버리는 포켓몬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8위는 칠색조입니다. 칠색조는 2세대 골드 실버 버전에 첫 등장한 불꽃 비행 타입의 포켓몬입니다. 총 종족값 680에 특수방어가 153화되긴 하지만 타입이 불꽃 비행이라서 바위에 무려 4배나 처맞기 때문에 스탯슬락이 깔려있으면 나오자마자 반피가 되는 처참한 광경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어째서 칠색조가 8이나 하는지 의아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칠색조의 가장 큰 장점은 특성인 재생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생력은 다른 포켓몬과 교체되어 몬스터볼에 들어가면 HP가 3분의 1만큼 회복하는 특성으로 이것을 이용해 칠색조는 대부분 순환 파티에 활용됩니다. 특수 어태커들의 강한 마기라스, 위험만으로 등장만 해도 상대 포켓몬의 공격력을 하락시키는 랜드로스, 마기 포켓몬인 너트령, 누우 등을 파티에 넣어서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칠색조와 함께 엔트리에 포함된 포켓몬들 순위에 이렇게 차례대로 1위부터 4위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들로 지들이 유리한 대면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돌려돌려 돌림판 돌리듯이 교체하면서 상대에게 유리한 각을 절대 만들지 않고 포켓몬들을 순환시키면서 칠색조는 계속 체력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자연스레 램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스탯슬락은 통급부츠라는 도구를 착용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서 현재 칠색조가 사용하는 도구 중 가장 많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칠색조는 공격 종족값이 엄청 좋진 않지만 자력기인 성스러운 불꽃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불꽃은 위력 100의 불꽃타입 물리기술로 부가 효과로 무려 50% 확률로 상대로 화상 상태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력 100이면 꽤 높은 위력이라고 할 수 있고 화상 상태가 되면 공격력이 절반이 되기 때문에 물리 어태커에게 정말 치명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맞으면 데미지도 꽤 되면서 화상까지 걸리고 교체를 해서 성스러운 불꽃을 받으려고 해도 데미지와 화상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행 타입이라서 다이제트를 자속 보정으로 쓸 수도 있고 HP가 모자르면 HP 회복을 쓸 수도 있으며 다이번으로 가뭄을 불러서 불꽃 타입 기술을 더 올릴 수도 있어 다이맥스 환경에서도 유리해 멘탈 파괴범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7위는 제르네아스입니다. 제르네아스는 6세대 XY 버전에 첫 등장한 페어리 타입의 초전설 포켓몬으로 총 종족값 680에 공격과 특수 공격이 모두 131이란 특징이 있지만 다른 초전설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진 않은데요. 하지만 제르네아스는 주로 특수 어태커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특성인 페어리 오라와 전용기인 지오 컨트롤 때문입니다. 페어리 오라는 배틀에 나와 있는 모든 포켓몬의 페어리 타입 기술의 위력이 1.3배가 되는 특성인데요. 이것으로 제르네아스는 나오자마자 1.3배로 높아진 페어리 타입 기술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지오 컨트롤은 제르네아스의 전용기로 한번 사용하면 특수 공격, 특수 방어, 스피드가 모두 2랭크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총 6랭업이나 되는 것은 정말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번 사용하면 사용한 턴에 에너지를 모아야 해서 사용한 턴에서는 일단 쉰 다음에 그 다음 턴에 지옥 컨트롤이 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파워풀업을 착용하면 사용한 턴에 지옥 컨트롤이 나간 다음 다음 턴에 바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제르네아스의 필수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르네아스는 특공이나 특방, 스피드 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지옥 컨트롤 하나만 믿고 가야 해서 상대에게 전략이 거의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옥 컨트롤을 사용하는데 일단 성공이 되면 특공, 특방, 스피드를 모두 2랭크나 올릴 수 있어 알고도 못 막을 정도로 상대를 쓸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르네아스를 쓰는 파티는 대부분 제르네아스가 지옥 컨트롤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빛의 장막이나 리플렉터를 쳐서 아군의 방어와 특방을 올린 후 상대의 공격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등 어떻게 해서든 제르네아스를 보호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버티고 지옥 컨트롤까지 써버리면 웬만한 포켓몬들의 스피드를 초월하기 때문에 성공으로 줄어든 HP를 드레인키스로 회복할 수 있고 다이제트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냥 다이페어리 써서 상대를 조져버릴 수도 있으며 상대가 맹독 같은 기술을 쓸 것 같으면 대타 출동을 써서 상태 이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 현재도 꽤 사용되는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는 흑마의 탑 모습 버드렉스입니다. 흑마의 탑 모습 버드렉스는 8세대 소드실드 버전 DLC 2탄 왕관의 서론에 첫 등장한 초전설 포켓몬으로 버드렉스와 레이스포스가 합체해서 흔히 흑마렉스라고 불립니다. 흑마렉스는 에스퍼 풀타입의 버드렉스와 고스트 타입의 레이스포스가 합쳐진 포켓몬이라서 합체하면 에스퍼 고스트 타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약점이 많은 백마렉스보다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고스트 타입과 악타입의 4배의 데미지를 받는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흑마렉스의 총 종족값은 680으로 공격력과 방어가 높았던 백마렉스와 달리 흑마렉스는 방어 80, 특방 100이라서 고스트 기술이나 악타입 기술에 정말 스쳐도 뒤지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흑마렉스의 특공과 스피드는 각각 165와 150이라서 특수 어태커로서 정말 미친 종족값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공 165라는 것은 전체 포켓몬 중에서 전수목 화이트 큐르무에 이은 3위를 기록하는 수치이고 스피드 150은 레제리키, 아이스크, 페로코체에 이은 4위를 기록하는 수치라서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성은 백마렉스와 같은 혼연일체로 버드렉스의 긴장감과 레이스포스의 흑의 울음이 동시에 발현되기 때문에 긴장감으로 상대가 열매를 못 먹게 만들면서 상대를 쓰러뜨리면 흑의 울음으로 특공이 1랭크 올라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용기인 아스트랄 피트도 좋습니다. 아스트랄 피트는 위력 120의 고스트 타입 특수기술로 흑마렉스의 높은 특공과 맞물려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백마렉스의 블리자드 랜스보다 위력이 10 낮긴 하지만 흑마렉스의 스피드 종족값이 150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수치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스트 타입 기술이 이렇게 고위력이라는 것 자체가 넘나 사기인데 그 이유는 바로 고스트 타입은 반감이 되는 악타입과 무효가 되는 노말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한 배 이상의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서 일관성이 가장 좋은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마렉스는 아무것도 안해도 스피드가 넘나 빨라서 웬만한 포켓몬들 다 초월해버리고 특공도 너무 아파서 웬만한 포켓몬은 버티지도 못하는데 한 마리라도 쓰러뜨리면 특공이 또 오르고 방어가 위태위태하면 다이맥스로 버틴 다음 역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맥스 환경에서도 좋은 미친 포켓몬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5위는 황혼의 갈기 네크로즈마입니다. 황혼의 갈기 네크로즈마는 7세대 울트라 썸 버전에 첫 등장한 에스퍼 강철 타입의 포켓몬으로 썸 버전의 상징인 솔가레오가 네크로즈마에게 먹혀서 이런 모습이 됐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솔가레오는 에스퍼 강철 타입의 포켓몬으로 에스퍼 타입인 네크로즈마 합체에도 그대로 에스퍼 강철 타입이란 특징이 있고 합체하면 총 종족값 680에 공격이 157로 굉장히 높고 내구도 방어 127, 특수방어 109로 높은 편입니다. 이처럼 황혼의 갈기도 종족값 분포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울트라 버스트를 통해 총 종족값 754의 울트라 네크로즈마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제트 기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울트라 네크로즈마로 변신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실전 배틀에서는 황혼의 갈기 형태로 그대로 써야 합니다. 황혼의 갈기 네크로즈마의 방어 상성은 8개의 타입의 0.5배이고 에스퍼에는 0.25배, 독에는 0배라서 방어 상성이 좋은 편인 반면 고스트 땅, 불꽃 악 타입의 2배의 데미지를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4개나 돼서 매우 불리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특성인 프리즘 아머 때문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도 쉽게 버틸 수 있습니다. 프리즘 아머는 효과가 굉장한 데미지를 4분의 3만 받는 특성으로 약점이 되는 공격을 맞아도 데미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다 버틸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약점이 되는 타입의 기술을 맞을 때 공격과 특수 공격이 2랭크씩 상승하는 약점 보험을 주로 착용해서 일부러 약점이 되는 공격을 맞고 공격을 올려서 역수입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또 황혼의 갈기 네크로즈마는 이번 8세대에서 용의 춤을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사양을 받았습니다. 황혼의 갈기 네크로즈마는 공격과 방어가 좋은 반면 스피드 종족값이 77로 낮은 편이라서 용의 춤을 한 번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공격과 방어, 스피드까지 높아지는 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황혼의 갈기 네크로즈마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은 전용기인 메테오 드라이브인데요. 위력 100의 강철 타입 물리기술이라는 것과 부가효과로 상대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점 때문에 탈 특성이 따라큐를 저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설의 포켓몬이 판치는 요즘 메타에서는 빛의 장막이나 리플렉터 같은 벽을 까는 경우가 많아서 빛의 장막과 리플렉터, 오로라베일을 없애주는 사이코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이맥스 환경에서는 다이맥스로 체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에 더 쉽게 버틸 수 있고 다이스틸을 통해 방어를 올리고 다이사이코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서포트하지 않아도 쓰러지질 않으면서 딜까지 알아서 되는 역겨운 포켓몬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4위는 무한다이노입니다.
무한다이노는 8세대 소드실드 버전에 첫 등장한 드래곤 독타입의 포켓몬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포켓몬스터가 무엇인지 철학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할 것 같은 디자인으로 욕을 많이 먹었지만 넘나 좋은 성능으로 어느새 적응해서 실전 배틀에서 많이 보이는 포켓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무한다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드래곤 타입이라서 페어리한테 잡아먹힐 것 같지만 독타입이 붙기 때문에 페어리를 역으로 찌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페어리한테는 한 배의 데미지를 받으면서 페어리 타입인 제르네아스 같은 포켓몬에게 독공격으로 두 배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개이득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한다이노의 총 종족값은 690으로 HP가 140, 특수공격이 145, 스피드가 130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와 특수방어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HP가 높은 편이라서 내구가 좋고 높은 특수공격력으로 특수 어태커로 활용 가능하며 스피드도 130이라서 썬더나 에이스번 같은 A급 어태커들보다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공과 내구가 좋다 보니 특수 어태커나 버티면서 랭업을 하는 형태가 주로 쓰입니다. 특수 어태커의 무한다이노는 다이맥스포, 우물웨이브, 화염방사, 메테오빔 등의 기술을 사용하며 특히 다이맥스포는 위력 100에 명중률 100의 드래곤 타입 특수기술이라는 점과 함께 다이맥스란 상대 포켓몬에게 2배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부가효과 때문에 무한다이노의 필수 스킬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신 무한다이노는 자시안, 자마젠타와 마찬가지로 다이맥스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무한다이노는 다이맥스를 못하는 대신 상대 포켓몬이 다이맥스를 해도 다이맥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한다이노는 높은 HP를 통해 버티는 전략도 가능한데 상대에게 맹독을 걸고 코스믹 파워로 방어와 특방을 1랭크씩 올리면서 방어, HP 회복 등의 기술로 시간을 끌며 검은 진흙이란 도구로 매턴마다 최대 체력의 16분의 1의 HP를 회복하면서 상대를 말려 죽일 수 있고 맹독이 통하지 않은 분들은 친절하게 화염방사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또 무한다이노의 특성 프레셔로 상대가 쓰는 기술의 PP를 줄이는 기술이라서 그렇게 좋은 특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전에서는 상대의 PP도 말려버릴 수 있는 기술이라서 버티는 전략에 좋습니다. 이처럼 무한다이노는 생각 없이 다이맥스포만 써도 넘나 아프고 버티는 전략도 가능한 주제에 스피드가 130이나 돼서 상대 입장에서는 빡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미친 포켓몬으로 최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3위는 가이오가입니다. 가이오가는 3세대 사파이어 버전에 첫 등장한 물타입 초전설 포켓몬으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비 버전의 그란돈과 함께 호연지방을 씹어먹는 괴수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좋은 성능으로 초전설전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적이 있고 이번 소드실드 버전에서도 미친 능력치를 보여주면서 3위나 차지하는 위험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이오가는 오메가루비 알파 사파이어 버전부터 원시애기가 가능해서 총 종족값 770에 특공이 180이 되고 특성이 시작의 바다 때문에 불꽃타입 공격이 증발하고 물타입 공격력이 1.5배가 돼서 당시 전설의 포켓몬 중에서 가이 최강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메가진화 시스템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시 가이오가를 쓸 수 없고 오직 오리지널 가이오가만으로 배틀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원시액이 없어져서 떡락한 그란돈이나 메가진화 없어진 레쿠자와 달리 가이오가는 최근 메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오가의 총 종족값은 670으로 이 중에서 특수공격 150, 특수방어가 140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수공격이 150이라는 것은 충분히 높은 능력치라고 할 수 있지만 앞에서 봤던 미친 능력치들의 초전설들과 비교하면 조금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이오가는 이 능력치를 뻥튀기 시켜줄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이오가의 특성은 배틀에 나오면 5턴 동안 날씨를 비상태로 만드는 잔비로 날씨가 비상태가 되면 물타입 기술의 위력이 1.5배가 되고 불꽃타입 기술의 위력이 절반이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이오가는 서포터의 도움 없이 일단 등장만 해도 위력이 1.5배 오르는 물타입 기술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초전설들이 높은 종족값을 갖고 있음에도 랭크업 기술이나 다른 포켓몬에게 서포트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가이오가는 비상태만 유지된다면 위력 150의 물타입 특수기술인 해수 스파우팅을 첫 턴부터 1.5배 상승한 상태로 바로 쓸 수 있는 사기 포켓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해수 스파우팅의 특성상 상대보다 먼저 공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의 스카프를 착용합니다. 또 가이오가는 번개도 배울 수 있는데요. 번개는 위력 110의 전기타입 특수기술이라서 위력이 높지만 명중률이 70밖에 안 돼서 웬만하면 채용을 안 하는 게 정석이지만 비가 올 때는 무조건 명중한다는 부가효과 때문에 가이오가의 필수 스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타입 기술의 약점인 포켓몬들을 상대할 냉동빙과 해수 스파우팅 대신 쓸 수 있는 근원의 파동 등의 기술도 있어서 존재만으로도 상대를 지려버리게 만들 수 있는 포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가는 물타입 기술의 반감인 드래곤과 풀타입을 냉동빔으로 조지고 물타입과 비행타입은 번개로 태워버려서 공격할 때 반감인 타입이 존재하지 않고 특수방어도 140이나 되기 때문에 사기 포켓몬인 썬더한테도 비들 수 있어서 여전히 사기급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이벨타르입니다.
이벨탈은 6세대 XY 버전에 첫 등장한 악 비행 타입의 초전설 포켓몬으로 8세대 이전까지 초전설전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소드실드 버전에서는 초전설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벨탈을 쓰는 이유는 바로 현재 소드실드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다이맥스 환경에서 이벨탈가 엄청 좋기 때문입니다. 다이맥스 배틀에서 중요한 것은 다이맥스가 되면서 체력이 최대 2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다이맥스가 된 다음 다이맥스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것인데 특히 다이맥스 기술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부가효과로 스피드가 1랭크가 오르는 다이제트입니다. 비행타입 기술을 일단 갖고만 있으면 랭크업 기술이 딱히 없어도 다이맥스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자석보정으로 다이제트를 쓸 수 있는 비행타입이 상향됐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전설 중에서 비행타입인 이벨타르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인 다크오라도 좋은데 다크오라는 아군의 악타입 기술이 1.3배 오르는 특성이라서 이벨타르의 악타입 기술의 위력을 올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벨타르는 대부분 생명의 구슬을 쓰기 때문에 기본 화력 자체가 높고 스피드가 모자라면 다이제트로 올릴 수 있어서 지옥 컨트롤로 한 방을 노려하는 제르니아스와 달리 이벨타르는 상황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벨타르의 총 종족값은 680이고 공격과 특공이 모두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성공기인 기습도 이벨타르가 쓰면 다크오라 버프까지 합쳐져서 내가 알던 기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서 얕보다가는 기습 하나로 한타에 갈 수도 있고 특히 스피드가 높다고 깝치는 흑마렉스의 경우 다이맥스란 상태여도 기습으로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또 상위권에 위치한 에스퍼, 고스트 타입들을 악타입 기술들로 조지고 열풍으로 강철 타입도 깝치지 못하게 견제하고 제르니아스 같은 페어리 타입 포켓몬들을 저격하기 위해서 강철 날개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벨타르는 버티는 전략도 가능한데 전용기인 데스윙으로 데미지의 75%만큼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상대가 똑같이 버티려고 변화 기술을 사용하면 도발을 사용해서 변화 기술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벨타르는 자속 다이제트를 쓸 수 있으면서 다양한 기술들로 상위권에 있는 초전설들을 견제할 수 있고 버티기까지 가능한 미친 사기 포켓몬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현 메타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포켓몬들 때문에 정말 더러워서 포켓몬하기 점점 싫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괴물들을 제치고 초전설 포켓몬 중에서 사용률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포켓몬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즈 8에서 초전설 포켓몬 중 현재 1티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켓몬은 바로 자시안입니다. 자시안은 소드실드 버전에 첫 등장한 페어리 타입의 포켓몬으로 전용 도구 녹슨검을 착용해서 변신하는 사이급 폼체인지 거망 모드로 현재 실전 배틀을 씹어먹고 있습니다. 자시안이 거망이 되면 페어리 강철 타입이 되며 총 종족값도 720으로 늘어나며 공격과 스피드가 올라 각각 170과 148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망 자시안의 공격력은 블랙큐레무와 동일한 170이라서 전체 포켓몬 중 2위를 기록하며 스피드는 6위를 기록하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종족값을 보여주면서 특성도 너무 사기인데요. 거망 자시안의 특성은 불효의 검으로 배틀에 나오자마자 공격력이 1.5배 오르는 특성입니다. 오직 페어리 타입 기술만 1.3배 오르는 제르네아스의 페어리 오라와 악타입 기술만 1.3배 오르는 이벨타르의 다크오라와 달리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력이 1.5배 오르는 미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거망 모드에서 자시안은 전용기인 거수참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사기인데요. 거수참은 위력 100의 강철 타입 물리 기술로 자시안의 기술인 아이언헤드가 거망 모드일 때 거수참으로 바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거수참의 부가효과는 상대가 다이맥스 중이면 데미지가 2배가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대가 다이맥스로 체력이 2배가 돼도 거수참을 맞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다이맥스로 체력이 늘어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강철 타입에 반감이 되는 타입이 아니라면 일단 거수참 맞고 시작한다는 것부터 공포 그 자체이고 교체하는 게 읽혀서 칼춤이라도 내준다면 거의 게임 오버나 다름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 위력 90의 페어리 타입 물리 기술인 치근거리기, 위력 120의 격투 타입 물리 기술인 인파이트, 위력 90의 전기 타입 물리 기술인 와일드볼트 등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어 여러 타입의 포켓몬을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시안의 내구는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일단 약점이 되는 타입의 공격을 맞추기만 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자시안의 스피드 종족값이 148이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포켓몬으로는 이 스피드를 추월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기성 때문에 녹슨검 외에 다른 도구를 쓰기 힘들고 다이맥스를 하지 못하는 페널티가 있으며 배틀에 들어갔을 때 상대 엔트리 포켓몬에 자시안이 거망 아이콘으로 보이면 엔트리에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버그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자시안의 존재 자체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자시안을 저격할 카운터 포켓몬이나 마귀형 포켓몬들로 자시안을 대비하는 포켓몬이 떡상하는 현상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초전설 포켓몬은 아니지만 초전설 포켓몬급 포스를 보이면서 떡상하게 된 포켓몬이 있는데요. 그 포켓몬은 바로 메타모입니다.
메타몽 1세대 레드그린 버전에 첫 등장한 노말 타입의 포켓몬으로 상대 포켓몬으로 변신하는 기술밖에 없는 일반 포켓몬이지만 초전설들이 판치는 실전 배틀에서 상대 초전설로 변신할 수 있다는 메리트 하나로 현재 높은 사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몽을 하나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상대 초전설로 변신할 수 있으니 초전설을 두 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맛볼 수 있고 흑마렉스나 블랙큐르무처럼 자신의 타입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는 초전설의 경우 메타몽이 카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메타몽의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초전설을 엔트리에서 선택하기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전에서 쓰이는 메타몽의 특성은 숨겨진 특성 괴짜를 주로 사용하며 이 특성은 전투에 나오자마자 바로 상대 포켓몬으로 변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상대 포켓몬으로 변신을 하게 되면 동일한 공격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먼저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기 위해 같은 기술을 쓰게 되지만 스피드가 1랭크 오르는 구에스카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 초전설이 랭크업을 하게 되면 메타몽으로 변신을 해서 상대 포켓몬의 랭크업까지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바로 역수입을 할 수 있고 쓰러뜨릴 때마다 각각 공격과 특공이 오르는 백마렉스와 흑마렉스 그리고 지오 컨트롤로 랭크업을 하는 제르니아스의 카운터가 되며 다이맥스란 포켓몬들이 공격이나 스피드 등의 능력치를 올리게 되면 메타몽으로 상대의 랭크업을 복사할 수 있고 그의 스카프 때문에 다른 기술을 쓰지 못하게 되거나 상대 공격에 못 버틸 것 같으면 다이맥스라면 된다는 점에서 다이맥스 환경에서 매우 좋습니다. 이런 이유로 메타몽은 현재 초전설 메타에서 떡상을 하게 됐고 웬만한 초전설 포켓몬들보다 더 많이 사용돼서 현재 전체 포켓몬 중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고 초전설 순위에서는 자시한 다음가는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실전 배틀 속 초전설 포켓몬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5월 1일 이후로는 실전 배틀에서 초전설 포켓몬을 보지 못하게 될 예정이지만 앞으로도 초전설 포켓몬이 출전하는 새로운 룰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